자, 그럼 먼저 그 11세기부터 해가지고 중세 후기 때, 중후기 때 경제 변화를 이제 좀 볼게요.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지만 먼저 농촌의 어떤 경제, 농촌 생산률이 올라가면서 도시 경제가 이제 발전되는 것이 이제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11세기부터 해갖고 한 13세기 때 유럽의 발달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자세한 건좀더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농촌 민족 이동기가 끝나면서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생산력이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농업 생산력이. 그리고 토지 기관도 이러죠. 토지 기관. 네. 그래서 농업 생산의 발전 과정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 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주로 11세기 때부터 해서 13세기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엘베강 동쪽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독일 기사단들이 그 토지 개간 사업을 이제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오죠. 잉여 생산물. 자, 그럼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은 어디에서 형성되죠? 도시에서 형성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통 경제가 발달돼. 그래서 유통 경제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화폐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이런 그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역 상권들이 성격을 연결되면서 원거리 상업이 발달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고요. 또 잉여 생산물들이 늘어나면 나머지 많은 이제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잉여 생산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농업 인구들이 증가해요. 비농업 인구.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뒤에 도시로 몰려와서 상인과 그다음 공인 계층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해요. 부르주아. 그래서 종전에는 성직자, 그다음에 기사, 농노, 세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성직자는 기도하는 사, 기사는 싸우는 사, 농노는 일하는 사. 요거 계층 외에도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도시가 발달되고 이런 도시 위주의 이제 생활 형태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주죠? 농촌에도 영향을 주죠. 농촌에도.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노동지대가 무슨 지대도 영향을 줘요. 노동지대가 나중에 이제 생산물 지대나 화폐 지대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사회에서 넘어간다? 고전 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순수 장원제가 또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중세 말기 때 사회 경제사를 보면 되게 도시의 그 발달을 이제 도시 경제 도시가 이제 경제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원거리 사업으로 이어져서 농촌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농촌이 해체되는 그 과정도 되게 강조해요. 예, 시험 부분에도 이제 장원제 해체 부분도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죠. 먼저 농업을 먼저 본 다음에 장원제의 붕괴를 보고,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 부분을 볼게요. 자, 11세기에서 13세기 때이 경제 번영의 배경을 보면, 일단 10세기 말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감소되고요. 농업기술과 영농 방식이 도입되는데 그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아까처럼 인구 증가야. 인구 증가. 많은 인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밖에 달린 쟁기라든지 그 밖에 달린 쟁기는 신경이 가능하다. 지적 소모 방지할 수 있고 산포제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력을 사용했고 예전에는 주로 소화상이었는데 밭을 갈때 이제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말이 상당히 속으다 보여. 힘이 세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말을 이용하려면 이 말에 맞는 편제라든지 멍에 같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때 말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편제를 제작하고, 편제는 알죠? 말 바꾸기에 박는 거고, 멍에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경인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그렇게 이제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삼포제의 실시를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충경지에 그 말의 사료 같은 기리를 생산했어, 기리. 그래서 이걸 이제 먹여가면서 이제 마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농업의 어떤 그 기술과 영농 방식을 도입을 해서 농업 생산이 올라가는 배경이 됐고, 거기에다 이제 절대적 경제명적도 확대된 게 뭐냐면, 개간이나 간척 사업을 해요. 개간은 항무지를 하는 거고, 간척은 저습지를 메꾸는 거죠. 저 항무지의 개간 사업은 주로 알바간 이동 지역,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동부지사단이 프리센 지역을 그 개간했잖아요. 그리고 간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덜란드 지역 있죠. 그런 걸 메꿔가면서 이제 땅을 넓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고요. 그러면 또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또 장원제 분기와 연결돼요. 상품화폐 경제에 영향을 받았고, 고정 장원제에서 뭘로 넘어갔죠? 순수 장원제. 그래서 고정 장원제 노동지대, 순수 장원제는 보통 화폐지대, 생산물지대. 그러다가 이제 장원제 해체로 넘어가는데, 요 장원제 해체 또 이렇게 계기가 됐던 게 14세기 중반에 뭐가 유입될까요? 페스트가 유입되죠. 페스트가 흑사병. 흑사병의 유입으로 해갖고 인구가 급감을 하게 돼. 그래서 뭐한 30%에서 40%가 죽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적 불행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볼땐또 뭐냐면 장원제 해체의 어떤 중요한 바탕이 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탁을 통해서 장원제가 해체되어가면서 그걸 더 촉진시킨 게 뭐냐면 페스트의 유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장원제 붕괴 원인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시기로. 그래서 먼저 순수 장원제 등장과 그 다음에 장원제 해체해가지고 봉건제 윙의의 맹화 시기, 그 다음에 아이고 흑사병 유행,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걸 제가 이게 어디 표가 어딨나? 아이고. 제가 포도 이거 정리를 해놨거든요? 중세사회기 포도를? 예. 정리를 해놨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게 필기가 이게 엉망이라서 일단은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1기는 이제 제가 이제 1기, 2기, 이렇게 3기는 제가 임의로 나눈 거예요. 고전 장후기예요. 고전 장후기 형성기인데, 고종장후기는 9세기부터 해가지고 11세기 때 형성됐어요. 이 고종장후기는 아까 노역지대, 노동지대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1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증가되니까 농업생산 발전이 되죠. 그래서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사용됐고, 삼포제가 일반화됐고, 마적이 사용됐고, 철제 농기가 보급됐고, 시민법이 확산이 돼요. 토지개간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잉여 인구와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산물 지대와 더 나아가서 화폐 지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직영지가 소멸되고 농민 보유지가 이제 증대되고 부용 노동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점점 농농 해방이 본격화되진 않지만 조금씩 되고요. 영주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순수 장원기요. 그래서 순수 장원기는 한번 이제 뭐냐면, 이게 또 봉건제를 해체, 장원제를 해체시키는 1단계 역할을 하는 거죠. 봉건제를 해체시키는, 장원제를 해체하는 1단계 정도의 역할을 했고, 1단계. 그 다음, 장원제가 이제 2단계로 또 해체된 기간인데, 여기 14세기 위기의 맹화요. 14세기 위기는 뒤에 이제 여기가 14세기 위기거든요. 자, 14세기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페스트의 유행이야. 근데 맹화라는 것은 페스트 오기 전에 그 싹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위기에. 그래서 14세기 위기 맹화인데, 되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때냐? 페스트가 이제 이게 중반이에요. 예.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이 14세기 중반 전까지 요 시기 한 7, 80년 정도 시기를 얘기해요. 요때 이제 뭐냐면 그 멜데스의 그런 뭐냐면 법칙이 적용돼. 멜데스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농업생산은 탄소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근대시 때는 그게 뭐냐면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농업생산력의 증가가 그렇게 많지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인구가 줄어들게 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자 일단은 상품화폐 경제는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농업생산에 문제가 생겨. 일단은 토지기관에 한계가 있어. 일단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지적이 고갈되고, 물론 지적이 고갈되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리 지적을 높여도 이제는 많이 이제 그 지적을 상상시킬 수 없는 그 지경에 놓고, 그리고 기술 혁신의 부족. 왜냐하면 이제 일단 여기 뭐 밖에 달린 무거운 제기사용 상표제를 해갖고 나름대로 올려놔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왜 올라가지 못하냐면 그 당시에 전근대 시대 때는 주로 기계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다 뭐냐면 이걸 뭐 여러 가지 뭐 수공업 제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한계가 있어요. 생산력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아까 멘데스 볼츠처럼 생산력은 산소급수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곡물이 부족하죠. 그럼 곡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 법칙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곡물가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되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도 농민 부담이 감소가 돼.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대가, 명목지대부가 는 그대로지만 실질지대는 내려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민 부담의 감소를 이어주고, 농민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근데 또 문제점은 뭐냐면, 자, 곡물가가 이제 상승하는데 인구는 점점 증가돼요. 근데 농업 생산량은 또 정체되고. 그러니까 1인당 먹을 수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전시대보다 많을까, 적을까요? 적게 되죠. 북한처럼 이렇게 적어지면 막 키도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예, 육체도 좀 작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못 먹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질병이 한번 돌면 어떻게 돼? 확 커져.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할 때는 뭐 패스트 식사병, 유행병, 천연도 와도 나는데 끄떡없이 건져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병에 걸려도 어떻게 돼요? 합세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14세기 중반 때 하죠. 14세기 중반 때 패스트가 유입됐는데, 패스트 유입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써 있는데, 그 당시 몽골족들이 저기 크리미아 반도를 공격할 때, 그때 이제 그 베네치아 도시가 있었어. 거기 신민 도시들이 공격했는데, 이제 공격하다가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간게 아니라 공격하다가 이제 그냥 안 돼갖고 돌아갔는데, 그때 성 안으로 그 거기에 전염병에 걸린 그 지새끼 있죠. 전염병에 걸린 그 병사 시체를 던져고 갔나 봐. 근데 그걸 지가 파먹었는지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베네치아 배에서 지가 같이 타가지고 와서 이탈리아 도착을 했는데 그게 확산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때마침 그때 이제 농업 생산이 너무 미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리비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널리 확산되면서 전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근데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때 농촌사회 해체, 장원제 해체는 또 하나의 촉진제가 돼. 일단 그 과정을 보면, 자 패스트가 유행하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떨어지죠. 농업 생산이 더 떨어지죠. 인구는 어떻게 될까? 감소폭이 되게 많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자 인구가 감소되고 농업 생산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농로들의 지위가 상승이 되게 돼. 상대적으로. 왜? 농업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영주가 갑질했는데 이제 누가 갑질하는 거야? 농로가 갑질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해서 요구해. 근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려. 좀더 괜찮은 그 장원이나 주변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농로 해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일부 봉건적 귀족들은 봉건적 반동을 하죠. 그렇지만 농민 전쟁이 일어나 이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와터테이난이나 프랑스의 자크헤난, 물론 그 반란들이 진압을 했지만 이제 영주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들 농민을 계속 붙잡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던가? 농민들 계속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차라리 이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냥 지대나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장원제와 농로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해체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곡물가가 하락됐다고 했는데, 여기 곡물가 상승 하락으로 고쳐주세요. 하락으로.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곡물가가 왜 하락을 했겠어요? 그 곡물 생산량에 비해서 인구 감소 폭이 어떻게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저 적게 생산해도 덜 적게 생산해도 인구가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곡물가가 어떻게 하락이 되는 거야. 공급보다는 수요가 공급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멘델스의 법칙을 좀 설명을 하면 되게 멘델스 이전에는 이게 인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까 저 어느 정도 절절하다가 더 이상 이제 농업 생산을 못하니까 인구가 바닥을 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유행병 돌고, 그다 다시 올라가고, 또 유행병 돌다가 바닥을 위에 올라가다 절정하다 또 바닥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왔다 갔다 해. 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14세기 때 이게 대체로 14세기 후반이잖아요. 15세기가 갔는데, 15세기, 15세기, 이제 15세기 넘어가면 인구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증가돼. 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15세기나 17세기 가니까 이제 절정에 다는 거야. 그럼 이게 17세기 위기라고 하거든요? 16세기 넘어서 17세기, 이제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 인구가 절정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더 이상 이제 뭐, 농업 생산을 더 못하니까 외부로 팽창해 나가죠?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당시 지리산의 발굴을 통해서 뭐냐, 새로운 신대륙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은 17세기 때 위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절정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걸 내부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외부로 이렇게 해서 획득해 나가는 것이 또 지리산의 발견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제 이렇게 멘델스의 곡선 자체가 언제 깨지게 되죠? 산업혁명 때 깨지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정통적인 이제 단순히 기술 개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는 인구도 어떻게 기하급수로 늘어나. 그래서 인구가 지금 뭐야 7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10억도 안 됐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 되게 정리해서 이제 이때 장원제 해체 시기 때한 번에 또 뭐냐면 그 장원제 해체, 아 그러니까 생산물질에서 화폐질을 넘어 고정 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로 넘어갈 때 장원제 해체 1기이고요. 그때 14세기 맹아 때또 자본주의 2기, 그러니까 자본제 장원제의 해체 2기. 그 다음에 세 번에 또한번 기회가 있던 게 패스트 유행,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세번 3기죠. 그래서 1기 고정 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 때 자본제 해체 1기, 그 다음에 14세기 맹아 때또 장원제 해체 2기. 그다음 패스트 유행 이후에 장원제 해체 3기, 이런 식으로 세 시기에 거쳐서 장원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체돼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 제 정확히 좀 이해를 해주시려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서양사 강의 책 보시면 아주 구조적으로 잘돼 있어. 그러니까 개론에 빠져 있는 내용이 강의란 큰 그림을 읽고 딱 보면 개론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있을 때. 예.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안 읽어도 뭐 합격에 큰 지장은 없어요. 예. 개론만 달리 외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장원제 붕괴 원인을 이제 그세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순수 장원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부용 노동에 의한 직영지 경영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당시 직영지를 이제 해제시키고 농민 보유지화시키죠. 그래서 고정 장원제, 순수 장원제 전환되고요. 그때 이제 영주들이 직영지를 농민 임대를 해주는데 지대들 이제 부용 노동 대신 뭘로 받죠? 화폐나 헌물지대로 받아. 그래서 영주들도 화폐나 헌물지대를 받기를 원해. 왜냐면 이제 시장이 발달되다 보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생산물이나 화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지대 급락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지대 급락화는 지대 급락화뿐만 아니라 부역의 급락화도 일어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지대 외에도 경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역이 부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역도 돈을 주고 이제 뭐냐면 그냥 대신 4개예요. 부역의 급락화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제 지대나 부역이 급락화됐는데, 나중에 그 프랑스 같은 건좀 하다가 중간에 또 반동이 일어나. 그래갖고 지대 급락화됐는데 부역 같은 거 예전에 뭐 생산물 갖다 바치고 현물 갖다 바치고 있죠. 선남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남아 있어. 그래서 이것이 뒤에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생산물 지대나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장원제 체식기 볼게요. 자, 14세기 초반. 아까 이제 봉건제 위기가 이제 14세기라고 했죠? 흑사병 때. 그 맹화가 보여. 그래서 농업에서 기술 혁신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부용노동의 한계와 이른 토지개가 지적의 고갈이 그 농업생산을 저하시키고요. 결국에는 곡물가 상승을 이제 하고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이것은 지대 부담을 감소시키죠. 농민들의.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나름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자, 흑사병의 유행은 봉건제 위기라고 하죠. 전쟁과 흑사병의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야기를 낳고,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산 상품 성능이 위축되고 농로가 해방되고 곡물가가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형상들은 모든 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엘베강 이서 지역에서 이런 엘베강 이서 서유럽에서 이뤄진 거야. 서유럽. 지금은 동유럽과 서유럽의 기준이 뭐예요? 독일의 기준으로 하고 그쪽이 이제 서유럽이고 독일 쪽이 그 폴란드 쪽이 서유럽이 동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기준은 엘베강 이서와 이동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동은 이제 게르만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들이고 이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좀 선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그 장원제가 순차적으로 해체돼 나갔는데 문제는 다른 그 엘베강 이동 지역 있죠. 그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지역들은 예전에 뭐 장원제가 있긴 있었지만 강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장원제가 더 강해졌어. 거꾸로 간 거야. 근데 그때 장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식 장원제가 아니라 서유럽에 있는 장원제가 아니라 재판 농로제에서 동유럽의 나름대로 독특한 장원제가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14세기 이후에 장원제를 보면 서부 유럽은 장원제 해체가 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국과는 14세기, 15세기 다 급락파. 지대도 급락파하고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나왔던 부역노동이나 헌물납부나 이것도 다 급락파시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봉건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폐지되는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문제는 프랑스는 이것도 비슷한데 농로가 해방되고요. 근데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차이점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우리가 3계층제라고 하죠. 그래갖고 위에 그 젠트리가 있고 밑에 그 토지에 빌렸던 요몬 계층 있고 요몬에서 이제 일단 요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농업노동자를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랑스 같은 특이하게 그런 게 없어. 중간층이 그러니까 요몬 같은 존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땅을 경작지든 소유지든 다 평균 쪽으로 이렇게 분배받아. 근데 이에 영국은 특정한 사람들 요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근데 이 요몬보다 영국의 요몬보다 땅은 적지만 비스웨 조만조만한 애들이 많아. 이런 농민들이 그래서 소규모 농민들이 발달됐다. 그래갖고 이제 농업 노동제나 뭐 계절 노동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농촌 사회에.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앞에서 프랑스는 화폐 지대 같은 게 이제 그 지대 같은 경우에는 급락화 됐는데 종전의 봉건 외쪽으로 봉건 쪽으로 공나고 갖다 바친 거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물 지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낮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 봉건 쪽 공나면 계속 부담이 된다. 이게 이제 자기가 땅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 예전에 자기가 조상들이 농노였으면 예전 주인들이 계속 헌물 납부한 것처럼 예전에 봉건 쪽 생산물 지대를 납부를 하는 거야.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봉건제, 그 장원제 해체된 프랑스 혁명 때 장원제 해체됐거든요. 없어요. 그때는 농노도 없어. 그런데도 계속 예전에 조상이 농노였던 이유도 예전에 주인이었던 그 귀족들에 갖다 바쳐요. 심지어는 귀족들이 그 생산물지대에 권한 판매 그 거둘 수 있는 수익권을 누구한테 팔아요? 부르주아한테 갖다 팔죠. 그럼 부르주아한테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게 언제 폐지됐냐면 생산물지대가 언제 폐지냐면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 때 폐지돼요. 국민공예 때. 그것도 국민공예 때 유상 폐지죠. 무상 폐지는 언제 했어요? 국민공예 때. 근데 실제 유상 폐지했어. 거의 그 국민 의회 때 말이 유상 폐지지 실제로는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죠.
예. 자, 하여튼, 이게 영국과 프랑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동부 독일을 보죠. 일단 동부 독일은 이제 엘베강 이동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이 동부 독일은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 데 간척지가 많았거든요. 개척지가. 그때는 좀 자유로웠는데 이때부터는 봉건제가 오히려 역행해서 강화됐어. 그래서 이런 봉건제를 뭐라고 하냐면 재판 농로제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추헤드 샤프트라고요. 그건 영주 장원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재판 농로제 개념은 뭐냐면 자, 고정 장원제는 주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판 농로제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곡물 생산을 하는 대동작 경위고요. 그리고 농로제는 상당히 강화시켰다. 이전에는 식민운동으로 농민이 자유롭지만 이때는 이제 농로제를 강화했다. 그럼 재판 농로제 배경을 이제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자, 일단 그 당시에 독일은 지금의 인구가 많지만 그 당시 독일이나 뭐 러시아 지역은 토지가 넓은 데만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거 프랑스는 인구가 많거든요. 일찍 때는 특히 프랑스 인구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노동 그 시장에서 그들의 값싼 가격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부려먹을 수 있죠. 지주가. 근데 여기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아.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발달을 하면 손해 보는 거지 지주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예속하였던 예민들을 그냥 강제로 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발달의 미성숙. 그래가지고 그 영국과 프랑스는 곳곳에 도시가 있어요. 도망쳐 갈수 있죠. 이거 도망친 노비들은 그 1년에 하루만 있으면 어떻게 자유롭게 이제 풀어나서 자유민이 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남부 독일은 거의 뭐 대도시가 없다 보시면 돼요. 북부 독일만 좀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간 노비를 수용할 데가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한자 동맹은 이제 15세기 말경에 또 쇠퇴를 하고, 거기다 농민 세력도 약해.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장원이 이미 9세기부터 10세기 때 형성이 됐죠. 그 장원이, 농촌이. 그래서, 일종의 되게, 조직력도 있고 유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가 참여하는데. 왜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왕따 되고 몰살당하거든. 근데 여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척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오늘날 신도시처럼 새롭게 마을 총략된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감이 강하지가 않아.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결집할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반란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반란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농로제가 장원제가 해체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언급됐어요. 예. 그럼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교대와 사대 비교해보시면 알죠? 교대는 이제 뭐와 비슷해요? 서열의 농민들을 의미하는 거죠? 교대는 끈끈하잖아. 만약에 정부에서 티오 늘리라고 이제 투쟁을 하는데 안 갔어. 어떻게 왕따죠? 학교에서 왕따하는 게 아니라 조직사에서 왕따야. 저놈 안 갔다. 근데 사대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시위해도, 그냥 안 나오면 돼. 나오면 열심히 공부하면, 내분처럼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해도, 물론 뒤에서 욕을 하겠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떨어지잖아. 예, 비슷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농민반란이 일어났죠? 농민반란. 그래갖고, 이제, 농민 서유럽에도 이제 집중적이에요. 왜냐면 서유럽은 예전부터 그런 총량이 형성돼서 유대감이 끈끈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영주들은 영주 직영실 폐지하고 노동력 감소 등 영주가 긍정을 받고 또 일부 농노를 해방하고요. 근데 농노 해방은 이미 11세기 때부터 조금씩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자연농을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점점하면서 이제 또 11세기 13세기 때 왕권이 성장해서 저 사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영주의 인신적 지배에 벗어나는 경제 외적 관계가 이제 해체되어 나가죠. 자. 그러면 농민반란의 원인과 특징이 뭐예요? 보통 14세기 때나 15세기 때 많이 나는데 두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영주의 봉건적 반동. 그래서 페스트가 유행되니까 인구가 격감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영주들은 잘해줬어요. 그래서 조건도 잘해주고. 근데 일부 영주들이나 이런서는 오히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이제 생산물질의 허물지대가 아니라 부역지대로 다시 돌아가. 아주 시대 역행하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있고, 또두 번째 팩스에 대한 인구 감소, 농민의 지위상승.
자, 이런 것들 맞물려 가지고 일종의 반란이 났어. 이거는 신분해방 운동도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난이 자크리난인데, 자크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자크리는 그래갖고 일단 이제 그때 농민들을 지칭하는 어떤 용어라고 하는데, 자, 그 당시 자크리난이 날 때, 예전에 언급했지, 무슨 전쟁도 있었죠? 백년전쟁도 같이 있었어. 예. 그 백년전쟁도 있고, 혹사병, 그 다음에, 봉공귀족의 압력과 가중, 거기다 또, 꽁피에르 칠령 있는데, 이 꽁피에르 칠령 때문에, 나중에, 에테나 마르셸이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꽁피에르 칠령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도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인적, 물적 수탈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북부의 프랑스 일대 확산되고, 그때 파리에서 이제 에티엔 마르셰가 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잘안 됐죠. 그래서 이제 봉공귀족들의 잔인한 짓하고는 이제 끝나겠다. 자, 그 다음에, 왓더테일러, 이거 시험문에 나왔죠, 예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자, 왓더테일러 배경을 보면, 흑사병으로 인구가 격감하니까 인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된 급나팔 취소하고 부용 노동을 부활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다음 노동조대를 만들어서 인구를 동결해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했다는 거. 그리고 백년전쟁 정비를 부과했는데 인두세를 앞당겨 징수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납을 인납이라고 보시죠. 내년에 날 것을 앞당겨서 징수하는 인납 같은 행해졌다. 이게 노동조대인데 어떤 책에는 노동법이라고 돼 있어요. 노동칙령이라고 있고. 예전에 문제 낼때 그걸 따지신 분 나는데 용어 어떻게 하냐. 그냥 노동종의 노동법, 노동칙이 다 맞아요. 이게 여러 번 공포했어요. 왜냐면 의회 수도 한번 말하고 왕의 칙령도 공포하고 있는데 성격 비슷해. 임금을 적절 수준으로 막는 거야. 임금 상승을. 네. 자, 하여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공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재산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주가 필요하면 봉사할 수 있도록 강제로 시도했다. 그래서 이런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전개됐죠. 그때 이제 와터텔러가 이제 했지만 이 와터텔러 옆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존볼. 이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란드라고 아시죠? 로란드. 그 앞에 위클리프의 어떤 제자들이야.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반란을 이제 일으키고 선동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라는 것은 어디에 나온 인물이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에 있는 나온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인류가 시작하고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누가 농민이고 누가 귀족이었냐 다 똑같았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반영되는 거야? 원시 기독교 사상이 반영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 중국의 왕후장세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대비돼서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터타일러 지휘의 런던 지휘하니까 이 당시 리처드 2세가 이제 어딘 왕이었어요. 실제 귀족들이 이제 했던 건데 귀족들이 보니까 이걸 영국 노동 빈민들도 합사하는데 왜냐면 이때 이제 뭐냐면 빈민들에게 강제로 노동력 봉사하는 그 내용 있죠. 수공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재산을 토지에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둘 빈민들 아니야.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지. 자기들 강제 노동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장기 쓴 거지. 그래서 스미스필드라는 곳에서 불려가지고 협상을 하겠다고 와터테일러 불렸어요. 순진한 그냥 간 것 같아. 거기에서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죽이고 곧바로 이제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군대를 모아가지고 뭐냐면 반란을 진압을 해버린 거죠. 자, 하여튼 그 와터테일러의 요구를 보면 인신 폐지, 인신의 자유를 폐지, 그러니까 인신의 자유를 주장했고요. 여기 인신의 자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농노제 폐지를 이제 얘기하고 토지의 자유, 토지를 분급해달라, 봉건적 예속을 해방해달라, 노동자법, 노동자법은 뭐야? 이 노동자 조례예요. 그래서 임금 상승을 막는 법이죠. 임금 봉급을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때 수업문에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트틀을 만들 때. 자, 성격은 반봉건 반교회 운동을 결합했다. 그래서 이제 존볼이 위클리프 계통의 노랜드파고 원시 기독교 사상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농민전쟁의 의의를 볼게요. 자, 농민전쟁의 의의는 첫 번째는 봉건사회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신문을 사용했고 비록 반란을 진압했지만 농민체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장원제도 붕괴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농민발란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영주들은 농민들을 이제 이게 양보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농노제가 이제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됐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가 봉건제 잔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의하기는 프랑스 대혁명 때는 봉건제 잔존했던 봉건제가 나 영주 그 농노제가 존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장원의 농민은 다 없어지고 다만 그 유제가 남아있었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는 농노란 존재는 없었어요. 다 자유민이었죠. 예. 그렇게 연결해야지 이때까지 뭐 봉건제가 있었다 장원제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한번 농민반란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서양사 개론에서 찾아볼게요. 서양사 개론 이제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요. 8장을 이제 보시는데 244페이지 볼게요. 244페이지 장원제 붕괴와 도시의 번화에서 일단은 장원제 붕괴부터 보고 농민반란까지 보고 도시는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죠. 자, 244페이지 자, 경제적 위축을 보죠. 자, 11세기 이래 세력을 획득했던 중세,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1세기 이래 성장과 팽창을 거듭했던 중세 경제는 14세기 접어서 이제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됐다. 계속 늘어갔던 원거리 통상이 팽창이 멈추고 버리고, 동부 독일에 대한 식민운동이 기진맥진한 양으로 중단됐다. 특히 리투아니아, 라투아니아 국경선이 정지되고, 보헤미아, 폴란드, 헝가리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진출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11세기 이후 인구 증가가 정지가 되고 오히려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등등 있는데 여기가 언제 때 얘기냐면 13세기 말 때부터 그다음 14세기 초반 때까지 얘기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14세기 그 위기의 맹하라고 하죠. 패스트 이전에 조금씩 그 사기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개간운동 같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정지되고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제발전 정책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유리한 개간제 고갈인 것 같다. 즉 11세기 때부터 인구 증가는 경제학적 압박을 가했고 새로운 개척과 개간으로 압박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3세기 말에 이어 가장 좋은 땅은 그 대부분이 개간되어 농민들이 정착됐고 변두리에 매만한 토지의 개간은 이에 투입된 노동인 만큼 대가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한계 생산, 한계 수학, 한계 수학의 어떤 체감의 법칙이야.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장비를 많이 투입해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입할 때까지는 생산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제 생산력의 정체가 올라온다. 오히려 감소까지 올라오고. 자, 거기에다가 14세기 초반에 장기적인 이제 기후 변화가 시작되면서 겨울은 더 추워지고 습기가 많아졌다. 자, 그 결과 스칸다비아 반도에서는 곡물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고 영국에는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지고 홍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사회가 점점 조금씩 이런 붕괴되는 팽창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났는데 여기 쭉 설명한 것이 아까 전에 말한 뭐죠? 14세기 위기의 맹화가 등장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중세 이제 그 장원제 붕괴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 부분이 원래 그쭉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섞여 있어갖고 하여튼 볼게요. 자, 중세사회 사회적 기반은 장원제도였고, 장원제의 핵심은 영주 직영지 경영에서 부자유 농노가 제공한 부역, 노동지대였다. 그러므로 장원제도 붕괴는 기본적으로 부역의 소멸, 직영지 소멸 또는 그 경영의 형태, 농노해방 및 농노제 소멸을 뜻한다. 자, 이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부역의 노동, 그 다음에 직영의 소멸과 그 경영의 그 변화. 요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와 뭐의 적? 고정장원제에서 순수장원제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수장원제 해체는 요걸 농노해방과 농노제 자체 소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부역 대신에 일정한 금액의 화폐지를 바치는 급나파가 11세기 시작했고
13세기 일시 중단 때 14세기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부역의 급락화에 변하는 경우에 농민의 노동력은 경영했던 경주 직영지 경영은 그 형태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하나 방식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싸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갖췄다고 해도 약간 번거로운 경영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경락화와 더불어 그 지병지의 일정의 지대 납부와 함께 기한부로 분할해서 임다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은 여기까지 쭉 언급되는 것은 일단은 직영지를 뭘로 납부했다? 그 직영지를 영주 보유주로 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주고 생산물 지대나 그 다음에 돈으로 받았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분을.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몇 세기 때 일어난 거냐면 11세기부터 해갖고 13세기 때 일어나요. 13세기 때 이런 형상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그다가 이제 14, 15세기 때는 급납화가 이제 더 확대돼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농노해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폐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등등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이 급납화가 이제 하는데 봉고적 공납조차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방이 되고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게 문제가 됐어. 프랑스는 농노해방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다수 농민들이 자유 신분이 되었으나 중세 말에 진행했던 급납화가 그 16세기 말에 봉고적 반도 생산물지도 고정됐다. 그래서 봉고적 공납은 실질적으로 계속됐다. 이때 이제 그 급납화는 반만 이루어졌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지대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급납화됐죠. 근데 이 예전에 지대 외 경제 외적으로 여러 가지 갖다 바쳤던 봉고적 공납은 생산물 지도 고정이 돼서 다른 이름으로 굽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해 주고 영국이 갖고 다른 모습. 영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급납화 된 다음에 아예 없어졌잖아요. 이제 봉고적 공납이 그냥 지대 흡수통합되어 버려서 자 영국이나 프랑스와 대조적으로 엘베강 동쪽에 동부 독일 지역에는 그 당시 11세기 이제 대대적인 식민운동이 개척된 곳으로 새로 건설된 농촌의 주민들이 자유롭고 부담도 가벼운 편이었다. 그래서 16세기 때 농노제 재판, 재판 농노제 또는 구추해도 샤프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예속적 농민의 노동력에 입각한 영주제적인 대농장 경영이 성립하여 농민들이 농노와 다름없는 예농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구추해도 샤프트의 장원제도와 다른 양자와 다같이 예속적 농민들 노동력 위해서 운영되지만 서양의 장원제는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거죠. 이에 반해서 구추해도 샤프트는 시장을 목표로 곡물 생산 대농장 경영이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구추해도와 장원제도와 다른 점 공통점 이렇게 쓰다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예,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원제 붕괴 요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장원제 붕괴 요인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중세 후반기 특히 중세 말기에 사회경제적 내지 정치 요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역사적 상황의 소산이다. 11세기 이제 새로운 개간지에 건설된 새로운 농촌은 농민은 가옥과 토지에 대한 일정한 지대를 부담할 뿐 영주로부터 자의적인 부과금 면제되었을 뿐 신분적으로 자유로웠다. 이런 자유로운 농촌의 출현이 주변 영주지에게 그 신화는 부자유 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이 짐작할 수 있다. 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의 분할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13경제였다. 날로 발달하고 증대된 시장경제와 화폐경제는 그 주체인 상인이나 도시민뿐만 아니라 전체로 농촌까지 그 영향권을 흡수하여 장원제도 파괴적인 작용을 미치게 되었다.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과 원거리 풍상을 포함한 상업의 발달은 특히 봉건사의 지배계층인 영주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치품에 대한 기울을 낙해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욕망을 또한 증대시켰다. 이러한 수익 증가에 대한 영주들의 욕구 증대는 결과적으로 장원의 농민은 부담 증가가 나타나게 됐으며 이런 압박을 가정은 극기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이르게 되어 농민들이 도시로 도망가거나 반란들이 정황을 낳게 되고 이러한 농민의 도망은 갈수록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15세기 흑사병 이후에 큰 규모의 기근 대정장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농촌 형편은 영주 수입에 격감을 오고 이른바 영주의 위기 내지 봉건제 위기가 초래됐다. 자 이러한 위기의 당면에 영주들은 종전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된 부역의 급납화, 생산물지대의 전환, 그 다음에 농노해방 등을 로써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직영지의 그 경영을 소작제나
임금의 이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나 급나파와 직영직 경영의 변화는 이용 가능한 자유노동의 다소, 그다음 지불해야 할 임금의 고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노동력이 싸고 보다 더 생산적인 일정한 장소, 시간에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역류는 자진해서 급나로 치. 되게 어떤 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노동시장이 발달된 지역. 그래서 그냥 예농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에게 이제 지배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싼값으로 노동력 구하는 게 편하거든. 부여먹기. 왜냐하면 얘네들 농부 상태에 반항을 할거 아니야. 관리하기 힘들고. 대개 어떤 지역이냐? 서유럽 지역이야. 근데 이에 반대로 엘베랑 동쪽 지역은 좀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엘베랑 동쪽 지역은 노동력 시소해. 그리고 이들이 노동시에 구할 경우에는 노동 단가가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됐어? 좀 저항이 있더라도 짓눌려 가지고 이들을 강제 묶어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재판 농로제가 이제 발달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상업 발달 도시화 확대가 오히려 농로제 재판을 초래했다. 그러나 독일 도, 어 왜냐하면 이제 상업 발달과 시장 확대 왜 농로제 재판을 초래했냐면 이제 독일 지역 같은 게 왜냐하면 이제 엘벤 동쪽 지역은 일단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엘벤과 동쪽 그 지역은 도시 지역이 별로 없어요. 북부도 있었는데, 북부도 이제 한자 도시로 이제 쇠퇴하고, 그리고 원거리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농산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거기까지. 운반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반 비용까지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이제 영주들 입장 볼 때는, 지대를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운반 비용을 좀 삭감을 시키려면, 이제 장원제를 운영해가지고, 많은 지대를 받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지 노동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수송 비용도 좀 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재판 농지를 또 강화시키는 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일 지역이 도시의 발달에 미숙한 점, 그래서 이 도시의 발달에 미숙한 게이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업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독일이 도시가 발달에 미숙했기 때문에 주로 먼 거리의 도시에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재판 능력을 유지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도시가 없다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연결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대형제 소유자 융커에 의해서 유리하게 됐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융커라는 것은 독일의 이제 지주기주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게 절대 왕권이 성장하면서 부르주아 계층들이 뭐 관료나 되거나, 이렇게 장교도 되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미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융커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융커들이 밑에 들어가서 관료가 되거나, 그 다음에 장교도 있어.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타평을 볼게요. 인구 증가의 추세가 멈추고 경제적 전반적 침체하여 봉건세 붕괴의 징조를 보일 무렵에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도입됐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을 뒤흔드는 이제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흑사병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각자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세기까지 쭉 가다가 16, 17세기 넘어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흑사병 내용인데 이건 뭐 흑사병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쪼쪼쪼 했는데 한번 그냥 가시 쭉 보시면 되고. 자, 거기 마지막 그 내용을 볼게요. 농촌에서 가장 뚜렷한 결과는 격심한 노동력 부족과 경작되지 않는 많은 토지, 또 농업 노동자 임금 이상 요구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종전의 관습과 장원의 경영 방식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일부 영주들은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로 해방을 중지하고 부역을 강화하려는, 그러니까 예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대 역행적인 어떤 정책을 하죠. 그리고 왕의 관리들, 영국 같은 임금 수준을 이제 동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농민들 반항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럼 농민 반란을 볼게요. 자,
봉건사에서 농민발언, 자본주의사에서 공장 노동자 파업과 같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봉건사의 해체기에 접어든 14세기 농민발언은 규모에서 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대한 도전적 성격을 띈 심각한 거였다. 1323년에 당시에 경제의 선진지였던 프랑드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반란은 때마치 부르의 이프레 등 도시에서 발생한 반란의 심이와 1328년에 간헐적으로 지속됐다. 그래서 도시민의 반란도 같이 일어났어요. 이게 14세기 중반 정도, 초중반 때 들어가면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려 볼게요. 자, 거기 1358년에 북부 프랑스의 보비지에서 시작된 농민 반란은 프랑스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끝냈고, 자케리, 자클이라고 또 부르죠? 자케리라고 알려진 그 프랑스의 농민 반란은 그 백년 전쟁과 흑산병, 그리고 봉건 귀족의 압박에 가중에 시달려 극도 비참해진 농민들이 참다 못해 터뜨린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다. 자, 이때 자케리는 이제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농민들을 이제 지칭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선량한 농민 자크는 견디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반발한 것이다. 이때 이제 파리에도 무슨 난이 일어났죠? 이때에는 마르셰도 반란이 났죠. 그래서 결탁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당시 연대기에서는 반도들이 귀족의 적택이나 성을 파괴하고 약탈과 방화와 산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에 대해서 폭행을 자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봉건 귀족의 진압과 이에 못지않게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압을 했다. 그다음 1381년에는 또 영국에서 무슨 난이 일어났죠? 마트테일러 일어났죠? 프랑스나 북부 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진입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웨사르의 연대기였다면 켄트의 어리석은 수도사 존보드에게 선동된 그 켄트, 에세스, 서세스 뭐 중중 있는데, 자, 이들이 와터테일러 지휘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왕에게 진전하기 위해서 런던을 하는데, 그들은 저마다 아다리 밭을 갈고 이불과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로 외쳤다고 한다. 그들의 무기야 고작 방맹이 정도였고 극소수가 활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나 런던 시내 하층민까지도 공감하는 자가 있어 무난히 시내에 들어갔다. 왜 런던 시내 하층민들이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이때 무슨 법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전처럼 노동조례. 임금을 뭐냐면, 고정시키는 법이죠. 이런 것들 이제 때문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냐면, 강제로 부용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또 공포했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런던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고 젊은 공원 리처드 2세는 절단보다 좀 어렸어요,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귀족들이 이제 그걸 이제 한 건데, 실제로는. 그래서 반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요약해서,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자, 인신과 토지의 자유, 봉건적 예소부터 해방이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써놓은 거, 그것도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나 왕의 시종에 의해서 마스터테일러가 살해되고, 런던 상류층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공격을 가해 지방 영주들이 병력을 거느리고 도착해서 반란 농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방에서 반란도 곧 영주의 군대에 진압됐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이나 용병은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얘네들 해군이 발달됐기 때문에 해군은 많은데 육군 병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육군은 왕의 근이 될 정도 없었긴 소수의 근이 들고 대개보면 이제 육군을 소집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뭐냐면 민병대를 조직을 해, 민병대를. 그래갖고 이제 민병대를 조직해서 육군을 만들어갖고 파견하는군요. 이게 이제 이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근세나 근대, 그래서 육군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특징인데, 자, 영국의 농민발란 원인은 흑사병 인구에 격감하면서 임금이 앙등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유노동을 얻기 어려운 영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됐던 근납화를 취소하고 부역으로 부활하려고 했으며, 자, 흑사병 직후에 임금을 동결시켜서 제정한 노동조례 있죠? 네, 이것들이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자아냈으며, 백년전제 전비를 만든 또 인두세, 이런 것들이 빈민주의 가중을 했던 요인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안 나왔지만, 빈민층들에게 또 뭐죠? 부역 노동을 더 강요했죠. 여러 가지 노동을.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일어났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운동은 해방과 자유를 더 공유한 반공고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또 농민의 선동에 따라 전해지는 존볼은 그 조교 계열 선구자다진 위클리프 계통의 어떤 파죠? 노란드파. 이거 외워두시죠. 노란드파. 자, 속겠다는 고조한다는 농민발랄한 반봉건 운동이 중세교회에 반항한 반교회 운동과 결합됐다. 그러니까 성격은 반운동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반교회 운동과 결합된 성격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된 것은 반란 농민들이 외쳤던 구호 속에서 아까 지금 뭘 외쳤어요?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이말 속에 무슨 사상이 내포되어 있죠? 원시 기독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원시 기독교 사상이 유도되는 평등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상한 14세기 일어난 주된 농민 반란이었지만, 14세기 말이나, 독일의 15세기 때 산발적으로 농민 반란도 일어났고, 종교개혁 때도 유명한 농민전쟁이 있죠? 독일 농민전쟁.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의 변화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볼게 뭐냐면 이제 농촌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은 도시사회 경제 발달, 또 다시 농촌에 영향을 줬던 그런 사, 그러니까 도시의 경제 발달을 좀 얘기할게요. 상업, 동시와 상업의 경제 발전은. 자, 이걸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앞부분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강의 주제 편 540페이지 펴보세요. 자, 11세기 때부터 이제 지방적인 규모의 상업과 원거리 통상 부활 등을 해갖고 도시가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네라파드는 이 도시의 발달과 상업 발달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발달한 상업이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 경제를 무너졌다. 장원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의 발달을 보면 민족 이동기 때 이제 도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쇠퇴했죠. 그래서 농촌사회 변화와 도시가 쇠퇴돼서 그 당시 도시들은 주교 도시들, 영주의 성채, 뭐 수도원 소재지도 아주 축소됐어.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편력상인들과 소업자들이 주교의 거주지나 영주의 성곽이나 수도교통의 요지 등에 집단적으로 정착해.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새로운 신도시들을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구도시들 있죠. 예전에 로마시대부터 있었던 도시들. 대개 이 도시들이 대개 수족이나 그러니까 수로교통이나 육상교통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몰려 살게 돼, 성곽 주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몰려있던 게 아니라 여기 성곽 주변에서 이제 먼저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물건을 팔던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자기 마을로 가요. 이걸 무슨 상인들이라고 하냐면 평력상인들이라고 해요. 정주상인들이 아니라 농민이었다가 상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비농업 인구가 등장하니까 이게 원래는 주변에 그냥 잠깐 있다가 시장만 형성되고 시장이 끝나면 이제 갔던 상인들 수공업 집단들이 그냥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일종의 도시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성곽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성직자들이든지 주로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고, 자. 여기 주변에 살았던 새롭게 이제 수공업자들이 이제 거주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도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분에 또 새로운 성곽을 만들어. 그러면 기존의 성곽은 필요 없겠죠?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장을 개설할 때 영주들이 적극적이었어. 왜냐면 영주들이 시장을 개설하면, 시장세를 받아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차라리 그냥 뭐냐면 이 도시를 내 손아귀에 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상공업자 부유자들이. 그래서 무슨 운동을 이제 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치도시가 이제 성장하면서 꼬모 운동이 일어나죠. 네.
그래갖고 영주들로부터 이제 자치권을 획득해갖고, 왜냐면 자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꼬문운동이 11세기에서 12세기 때까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남유도편과 북유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운동이 전개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영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특허장을 사는 경우야. 그리고 이 영주들도 이제 도시 기조로 들어가서 지배층을 하라는 참사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유형은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에 있어, 이탈리아. 이게 자치도시 국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획득하고, 그때 국왕과 봉건 영조 독립을 하고, 대표적인 롬바디아 독립인데, 이때 국왕은 주로 누굴까요? 독일이죠, 독일. 독일 황제. 독일 황제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애들이 얘기했죠? 북부 이탈리아를 통해서 저기 카톨릭 쪽으로 이제 로마 교황으로 들어가려니까, 일단 타겟이 북부 이탈리아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 독일 황제가 대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귀족들과 도시민들이 결합이 될 거인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또 귀족들 군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터치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외부의 적을 막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치 도시가 남유도편이 형성이 됐던 거고. 근데 이에 반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달라요. 독일은 뭐냐면 이것을 무력으로 이제 탈취를 해. 왜 탈취하냐면 독일은 특히 북부 도시 중에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성직자 제후들이 도시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 제후는 자체 군대가 별로 없잖아요. 용병 좀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용병을 사가지고 뒤집어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해요. 장악을 해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북유도 형.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자유도시들은 황제 직속으로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알프스 북쪽에서는 봉건 기조 도시에 추방하는 봉건 기조 배제 북유도편과 이탈리아 지역에는 상공회 기조 연합하는 남유도 두 가지가 있다. 꼬무운동의 이렇게 뭐냐면 전개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시의 운영은 어떻게 하냐? 정치기구로서 신참사회를 운영한다. 이거 외워 두세요. 그래도 뭐 고대 시대 때그 뭐냐면 시의 운영은 참사회가 주로 했어요. 예, 행정기구고, 요 행정기구는 나중에 이제 상인길들이 장악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상인길들 중에 대부르자색들, 도시귀족이라는 색들 있죠? 이들이 이제 장악을 했고, 그리고 시민군을 보호했고, 시민군은 대부분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들을 보호했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민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용병들? 예. 그래갖고, 용병들을 이제 그 당시, 용병들의 소부대 단위를 랜스라고 했어요. 창을 든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프리랜스라고 하죠, 보통. 그 프리랜스 원, 그 용어가 용병들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하여튼, 시민군이라 해서 뭐 시민군이라 해서 막 우리가 생각할 시민들이 군사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그리고 도시법을 제정하고 선서를 통해 상호 원조 및 도시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중세의 어떤 영향을 받아요. 선서 공동체 영향.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선서하고 그 하는 것들이 중세 시대 때 있었고, 근대도 맨날 들어와. 근대도 맨날 선서하잖아. 지금 현대에도 그게 남아있죠? 미국 대통령이 하면 맨날 선서하잖아. 성경책 딱 대놓고. 자. 그래서 권리인데 특허장을 문서했는데, 이때 권리 특허장도 봉건적 문서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에 거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했죠. 입법, 재판, 징세,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왕권과 제휴를 했어요. 봉건사 해체를 촉구했는데, 대표적인 게 독일 같은 거야. 독일 같은 경우에 귀족 세력의 압박을 이제 벗어나서 신성 로마 제국을 알아서 갖다 바친 거야. 근데 알아서 갖다 바쳤다고 황제가 국가로 뭐 간립하게 된게 아니라 명목상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 아래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는 집단적 지리적 특권, 도시 내 상업과 생산활동 역시 집단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보호받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자유였다. 도시민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키고, 한계는 특권적 자유를 독점하게 배타적 조직제를 형성했지. 이 대표적인 조직제가 뭐예요? 뒤에 얘기한 길드죠. 길드. 그리고 이게 도시의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들이 필렌하프야. 제가 이제 필렌하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필렌하프는
정치적 사건보다는 경제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또 중세의 시작을 어떻게 보냐면 민족 이동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9세기 때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공격하면서 그 당시 지중해 상권이 이제 소멸되고 도시의 학폐 경제가 멈춰지면서 다시 자연 경제가 회귀됐기 때문에 이게 중세의 시작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경제 쇠퇴, 농촌 경제 회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봐요. 대개 이제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 근데 이제 피네가파도 마찬가지로 장원제 해체는 이제 뭐냐면 도시의 해체, 도시의 성립을 또 보거든요. 그럼 보면 비봉건적 비농업 사회세력들이 등장했다. 시민계층이 등장했죠. 요때 시민계층을 뭐죠? 부르주아 계층들. 새로운 계층들이죠. 부르주아 계층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법같이 간섭과 다른 개혁세상이 출현됐고 시장경제가 발달됐고 이런 이제 그 도시경제 발달은 주변 농촌사회 해체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노역지대를 화폐지대로 전환을 시키고 자급적인 농촌경제를 변화시켜. 그래서 농민과 영주 간의 관계를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뭘로 변화시키죠? 경제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농업생산 증대, 임금 노동자 등장. 그래서 이 중세 도시의 조그만 점이 그 당시 유럽의 크다는 농촌의 면을 무너뜨리는 걸 강조하죠. 예. 근데 이건 하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교과서에 그렇게 그런 관점을 적혀 있으니까 예,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 길드를 볼게요. 길드는 상인과 장인 간의 어떤 상호 단결과 시장 독점 시도를 이제 만들었고 처음에 만든 게 상인 길드고요. 나중에 만든 게 장인 길드죠. 그래서 상인 길드는 상인 간의 공동이익과 안정동을 추구하는데 일단 수송 도중에 상실된 물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상인들이 그 물건을 갖다 팔다가 해적이나 그런 사람들 걸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 경우에는 유가족을 부양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종교적 축제를 간장하고 왜냐면 이제 종교적 축제에서 일종의 이제 간장하면서 물건도 갖다 파는 거죠. 예. 그래서 후기에 들어가면 일단 이제 독점적인 어떤 배타적 조직으로 바뀌어서 종합원사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유 획득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단속을 해. 그래갖고 이제 뭐 유통 과정이나 생산이나 제품의 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평준화시키고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세 후기 대건 도시 귀족이 돼갖고 이때 이제 상인 길드들이 이제 신참사회를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참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시 귀족들이야. 그래서 대상인들만 거기 참여하고 중소 상인들이나 아니면 저 밑에 다른 이제 임금 노동자 그런 노동 그 직공 등 다 배제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시 귀족으로 이제 성장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인 길드를 보죠. 자, 장인 길드는 원래 상인 길드 밑에 있다가 분리돼 나가고 독립하여 도시 행정 참여권을 획득하고요. 수공업자들로 이제 직종별로 이제 조직이 됐어요. 직종별로.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을 받아서 유독 같은 산업별 그 뭐냐면 노조들이 되게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작업장별로 이렇게 발달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는 지금 노조가 없죠. 거의 실제 노조가 없는데 현대자동차 그런 식으로 SK 뭐 하이네스 노조 뭐 이런 식으로 발달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사업별 노조가 발달돼 갖고 이제 직종별로 보는 거야. 금속 노조, 자동차 노조, 항공기 노조. 그러니까 직장과 그 상관없이 그게 됐던 것이 예전에 이제 장인 길드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들 길드는 크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죠. 정점에 이제 장인들 있고 마스터라고 부르는 장인들 있고 그다음 직인들 있고 그다음에 도제가 있죠. 겸습공. 그래서 어릴 때 도제도 왔는데 처음부터 기술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제 잡리를 시키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직인 해갖고 이제 일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일을 가르쳐 어느 쪽 기한이 되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장인이 되는 구조야. 이런 코스가 이제 계층적으로 형성됐다. 근데 이제 나중에 중세 후기에 들어가면 이게 안 먹혀. 그래서 도제와 직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인밖에 못 올라가. 장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인 집안만 될 수 있는 거야. 예전부터. 세습화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인들이 이제 길드 안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농촌 수공 가요. 그 주변에. 근데 때마치 그때 이제 무슨 혁명이 있었냐면 상업혁명이 일어났죠. 지상의 발견은 16세기 때니까. 산업혁명이니까 금과 은이 막 들어오잖아. 근데 돈은 많은데 물건은 뭐냐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종전의 길드 체제에서는 생산량을 줄이잖아. 딱 규제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어디에 생산하냐면 농촌수공업에서 생산하는데 그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직인들이야. 그 역할. 왜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도시의 길드가 이제 이 농촌수공업에 뭐냐면 압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점점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뭐냐면 중심이 이제 농촌수공업 쪽 이게 직인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예. 그래서 길드가 이제 붕괴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드 붕괴를 프랑스 혁명 때뭐 국민공예 때뭐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공식화시킨 거고 이미 예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리성이 발견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상업혁명 설명할 때 여기 연결돼 있는데, 자, 하여튼 독일 업종에 대한 독점권 소나 소유 생산 판매를 통제. 이걸 독일어 쭈프트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원료, 기술, 품질, 생산량, 노동시간, 가격, 임금을 통제하고 성원의 영업금지, 성원 외의 영업금지, 일정한 범위 내에 농촌의 동일상품 생산금지를 하죠. 그래서 길드의 성격은 초기에는 상업 발전에 기여했으나 경제 분야가 성장하면서 시의 경과대에 따라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했다. 자, 근데 이제 도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변화의 원인은 이제 14세기에 그 흑사병 볼수 있고, 또 이제 도시가 발전되면서 이제 계층 변화, 그러면서 상층 구조주와 그다음에 소시민 구조주와 임금 노동자였는데, 이게 초기 때는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도 서로 간에 뭐냐면 유동성이 있었어요. 유동성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동성이 어떻게 해요? 폐쇄가 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날 수조 태어나면 수조의 색깔을 바뀌지 못하는 거죠. 은수조나 금수조.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층 구조가 이렇게 쭉 있죠. 뭐 상층 구조하고 이런 도시 기족화되고 되게 대금융업자, 그다음에 기족 가문과 결혼해갖고 시행정을 장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시민적 구조는 중소층, 시민층이고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형성되죠. 프랑스, 이탈리아 모직물공업에서 임금 노동자의 존재라고. 그다음 길드의 장인직이 폐쇄화되면서 자기들끼리만 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인 조합이 조직되고. 이들과 이제 또 뭐냐면 이들이 조직이 되고 소작인 그래서 그 선대제 형태로 생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여성 노동자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노동자들 오면서 장인을 제외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뭐냐면 빈민화됐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중세 후기에 들어가면 시행정이 상층 구조주의자들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어떤 이제 진입이 서로 간에 유동성 있게 뭐 변하지 못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직인들이나 빈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 반란이다. 이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 성격 보면 고정된 카스트가 아니라 유동적 성격이 강하고 각 계층 간 사회도 확대됐다는 거는 이건 초기 때 얘기예요. 초기 때. 초기 때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폐쇄적으로 바뀌어요. 초기 때이게요. 자, 그냥 도시의 반란을 볼게요. 자, 도시 반란은 이제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 부분에 예문과 함께 독일의 도시 반란 예문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자, 도시 반란 배경을 보면 도시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죠. 상층 그 소수 부르주아세들이 도시 기조화가 되고 이제 시행령이 배타적 독점하고. 그다음 길드 조직 내에 이제 장인직이 폐쇄적인 특권층화가 되고 일반 직인들이 장인 상승이 불가능하죠. 임금 노동자에 추천되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대도시 중심을 가지고 이 당시 도시 노동자의 전면적인 이제 반란이 났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치오피의 반란이에요. 치오피의 반란. 예, 피렌체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수공 직물업자들인데. 도시행정에 이제 그 당시 그 소수의 상층 부르주아들이 독점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자 이렇게 참여해달라 요구를 했어. 그래서 이제 도시행정 참여나 독점 사법권 이런 것들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성공이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층에 있었던 그 소시민적 부르주아 중산 시민층들이 분한을 한 거야. 왜냐면 얘들은 이제 임금 노동자나 이렇게 빈민들 부에서 수공 직공보다 좀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제 볼 때, 이들이 너무 세 커지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굴 믿어줬어요?
메디친가를 믿어줄 거야. 그래서 이 치오피의 반려는 일시적으로 성공했는데 중상층에게 이제 불안을 안겨줘서 누구의 집권하는 배경에 있다? 메디친가가 권력을 장악하는 배경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등등등도 비슷비슷하게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던 무슨 반란? 아테네는 마르시엔 반란 있죠? 이거 외워주세요. 상층 부르주아들 그 계급이 주도했는데, 반란 배경은 100년 전의 전비 마련. 그래서 뭐 염세라든지 인두세, 그리고 자본가와 대규모 돈을 차입하고 화폐를 개조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의 폐해를 계속 패전하니까, 그 당시 이제, 샤를 5세가, 전쟁 비용과 포로가 된 부왕의 몸값을 마련하여 3배를 소치했고, 너무 요구가 강하니까, 에테는 마르시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세금 징수 개혁, 화폐 개조의 중지, 3부의 정기적 소집 같은 것들 요구했고, 결과는 농민군과 결합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있던 일부 보수파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불안을 느껴 마르시를 살해되고 진압을 했고요. 자치 도시의 어떤 독립성이 삭감되고 왕권이 통제되고 3부에 걸치지 않고 이제 정기적으로 세금 부과에 성공했다. 이거 왕권 입장이 보죠. 그래서 도시민의 반란 성격은 중세적 도시 경제가 발전한 상공을 통제하고 더욱 발전시켜 흡수하고 부족당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 길드족 중심의 어떤 도시의 성격은 초창기 때는 나름 긍정적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발전되면서 한계를 드러나게 보였다. 그러니까 특권적 폐쇄적인 중세 도시의 길드족 생산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체를 예고했고, 특히 아까 얘기한처럼 이제 그 당시 직인들이 어디로 가죠? 농촌으로 가.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 때 이제 길드 체제 가지고 생산을 못하니까 농촌에서 주로 이제 생산하고, 그때 자본을 댔던 사람들이 뭐냐면 상업자본가들이죠. 상업자본가들. 그래서 상업자본가들이 이제 선대제 형태로 돈을 주고, 또 원료를 주고, 그다음 직결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생산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길드가 점점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돼. 왜냐면 길드에서 생산된 물건도 보면 가격도 뭐 되게 비싸고, 거기에다가 물건도 너무 조작해. 근데 여기에서 물건 더 좋고 가격도 싸요. 가성비가 좋아. 그럼 당연히 누구 거 사겠어요? 가성비 좋은 거살 수밖에 없나나? 그러니까 길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왕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집권적 통일국가 등장 요구했다.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성격, 결과,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개론이 있는 내용은 이제 읽고 넘어갈게요.